건강한 영혼을 위한 70가지 이야기. 지금은 사랑할 때. 새는 날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새는 날 줄 알기 때문입니다. 하늘을 나는 새는 날고 싶으면 그냥 날지 날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.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. 내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고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고 싶다는 감옥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고 싶나요?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.